네, 안녕하세요. 건마담입니다. 이제 벌써 4일째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6박 7일 한일 크루즈 예약을 해서 코스타 선사의 배를 타서 지금 크루즈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중이고요. 여러분이 크루즈 여행을 오게 되면 100배 즐기는 방법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막상 놀려고 하면 아는 만큼 즐기게 되거든요. 모르면 그냥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첫 크루즈 여행 작년 3월에 14박 15일 동남아 크루즈를 갔을 때 정보도 없이 그냥 뭐 무작정 떠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밤 다른 공연이 펼쳐진다는 것도 거의 끝날 때쯤에 알게 돼서 정말 아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즐겁게 알차게 누리시려면 첫날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위치를 파악을 먼저 다 하셔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곳이 어딘지, 공연장을 봐야 될 것이 어딘지라는 일단 약도가 나와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그림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방마다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선상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 외에 필요한 자료를 항상 침대 위에나 테이블 위에 그 헬퍼들이 다 올려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챙겨봐야 되는데, 그래서 첫날에는 오시면 이렇게 선상 신문이 있어요. 저희는 코스타잖아요. 매일매일 신문이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저희가 여행 일정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어떤 이벤트가 있고 무엇이 뭐 특별한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시간을 두고 보시면 다알 만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시간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뭐 분단위로 나와 있는 거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곳에 참여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댄스 타임이 있을 수도 있고,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오면 선상신문을 보고요. 이게 매일매일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기 전에 그 다음날 일정, 내일 일정이거든요. 내일 뭐가 되어 있는지 선상신문을 보면서 파악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여기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뭐 이벤트나 구경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참여하기도 하고요. 뭐 기항지에 내리는 날이면 이제 기항지 투어는 각자 알아서 하고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와야 된다. 그리고 나갈 때뭐 선상 카드랑 여권이랑 뭐 필요하다 아니면 입국 신고서도 필요하다 이런 정보가 여기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배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배달되는 선상 신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그 다음날 일정을 짜고 자시면 굉장히 알차게 보내실 수 있겠죠. 저는 보면은 내일은 저희가 기항지 카쿠시마에 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후 1시에 도착을 하고 오후 6시 반에 이제 온보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배는 7시에 출항을 하고요. 30분 전까지 여기 오면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내일은 이제 카쿠시마를 나가지 않고 선상에서 그냥 스파 하루에 35불만 주면 그 스파랑 헬스장 각종 뭐 마사지 할수 있는 걸 하루 35불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 그 스케줄로 이용을 할 것이고, 내일은 공연 시간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서 보지만 매일매일 놓치지 말아야 될게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일은 6시 15분, 8시 45분 드림스라고 이제 내일은 콘서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시간을 보고 그리고 여기 장소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덱 9이라고 돼 있죠. 9층에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일정을 선상신문과 함께 마감을 하고 이렇게 잠을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상신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100배 즐기기 응원드리겠습니다.